네,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주로 아이폰 관련주를 꼽아주셨네요. 네, 예.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뭐 모든 종목이 바닥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서 다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아이폰 관련주, 특히 갤럭시폰 관련주 두 섹터 다 주목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더 갤럭시보다는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저는 시장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아이폰 시리즈 판매 호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3 판매 호조와 아이폰 14 출시 효과에 따른 카메라 모듈 매출 증가가 하반기 예상이 되죠. 그래서 지금 아이폰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BH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BH, 삼성전기, 더구전자, LG이노텍. 이런 종목들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흐름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LG, 이노텍, 뭐 모듈 쪽은 계속해서 저희가 뭐 아이폰 얘기 나올 때마다 보고 있기도 하고요. 네. 네.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 계속 꾸준히 좀 들어오는, 그리고 네. 최근 들어서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네. 추세인데요. 네. 어떻게 차트를 볼까요? 네. 바닥에서 올라오면 많이 올랐지만 갈 길이 멉니다. 아직도 멀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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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트는 보겠습니다. 자, LG 이노텍. 자, 느낌만 잡아 보시겠습니다. 느낌만 잡아 보셔도 됩니다. 자, LG 이노텍이 빠지고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모습 포착이 됐죠? 그림 보이시죠? 예, 그래서 느낌 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삼성전기 좀 약해요. 하지만 삼성전기도 빠졌는데 이제 V자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눌러주네요. 그죠? 이럴 때가 기회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BH 너무 좋습니다. 그죠? 벌써 정고점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BH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과도 관련이 있지만은 삼성전자의 갤럭시폰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의 흐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주목하지 아니할 이유는 전혀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차트 흐름까지 봐주셨고, 자, 최선호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종목입니까? LG 이노텍을 보셔야죠. 예. 지금 뭐 아이폰 얘기하니까 LG 이노텍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기 말씀드린 것처럼 LG 이노텍이 아이폰 13에 대한 판매 호조와 14의 출시 효과에 따른 광학 솔루션 카메라 모듈의 매출 증가가 하반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LG 이노텍을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죠. 예. 기록을 했고 올해 또 하반기에도 역대 실적이 좋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어쨌건 실적 상향 이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강력하게 반영이 되면서 투자 포인트가 좀 부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테크 업체들의 실적 가시성도 전체적으로 낮은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LG 이노텍의 실적 가시성이 높은 하반기, 그죠? 또 추정치 상향, 이런 부분이 확실한 경우가 있다면은 LG 이노텍을 매수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차트 관점에서 좀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볼까요? 예. 자, 차트 관점 보겠습니다. 네, 주봉상으로 먼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주봉상을 보면은 일단 중기적으로는 상승 반진된 구간 아니에요. 옆으로 횡보하는 게 보이죠? 그죠?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일관상으로 보면은 흐름이 나아지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공매도와 관련돼서 해석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공매도 매물대가 집중된 부분을 상향 돌파하는 그림이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승,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36만 3천 원이에요. 예. 지금 LG 이노텍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목표치를 최대한 48만 원까지 보고 있는데요. 저는 뭐 46만 7천 원까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중장기로 보셔야 되고요. 손절가를 좀 제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절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36만 2,500원이니까 34만 3천 원. 예, 짧게 잡으시고 나머지는 열어놓으시고 상방 열어놓으시면은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보관 생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 이노텍을 꼽아 주셨습니다. 오늘 1.9%대 상승을 36만 3,500원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목표가 일단 짧게 46만 7천 원, 손절 라인도 34만 3천 원으로 제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휴대폰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하나 좀 궁금한 게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폴더블 폰 쪽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조금 더 대중화시키겠다. 예, 그럼 휴대폰 부품주에 대해서 이제 그럼 계속해서 볼만하다라고. 그렇죠. 근데 그 삼성전자 그 폴더블 폰 관련해서 볼라 그러면은 뭐 힌지 관련된 KH바도 움직이더라고요. 예. 그런 거라든가 세경 하이테크라든가 관련된 걸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볼 땐 그쪽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아이폰 쪽에 좀 하고 지금 이제 어제 오늘 최근 어제 오늘 해가지고 이제
그 관련된 종목 움직이거든요. 그런 것도 상승을 조금 더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살짝 이게 살짝 움직였다가 폭 떨어질 수도 있거든. 예. 그러니까 충분히 올라오고 좀 비싸게 사는 전략을 취하시라는 거죠. 네,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네. 거를 좀 확인하면서 들어가자. 이런 전략까지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